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비빔밥. 그에 앞서서 우선 유튜브 구독자 10만 분이 넘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는 몰랐어요. 정말 저한테 너무 먼 일이었는데 이게 제 앞에 다가오니까 좀 어리둥절하네요. 절대 뭐 이게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저한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다짐한 건 자만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예, 자만하지 않게 열심히 할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로 보답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 뭘 먹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10만 분인데 뭐 킹크랩을 먹을까? 뭐 케이크를 대단한 걸 먹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러분이랑 만나게 된 계기가 아마 이 비빔밥에 청양고추랑 캡사이신을 넣어서 먹는 그 영상으로 여러분과 저가 만나게 된 분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들었고. 그래서 이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김치찜은 없고, 이제 파김치랑 김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왔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 생각이 틀릴지는 몰라요. 좀더 대단한 걸 갖고 왔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짧은 생각으로서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만나게 된 계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건 어떨지, 그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우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조촐하다고 생각되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참치, 150g 참치 들어가 있고요. 열무김치 들어가 있고, 오이무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계란 2개 들어가 있고요. 계란 테두리가 좀 탔어요. 여기 청양고추 넣을게요. 좀 넣어서 먹고, 그리고 캡사이신. 하나, 둘, 오늘 3스푼 넣어서 먹을게요.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리얼 사운드가 아닌 먹방으로 먹을게요. 아, 참기름 넣을게요. 편집 안 하고 갖고 오겠습니다. 시댁에서 갖고 온 시골 참기름. 깜빡했어요. 아, 고소하다 냄새. 짠! 이렇게 비벼주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 되게 지금 신중하게 오래오래 비볐잖아요. 만약에
매운 걸 좋아하셔서 이렇게 드실 분 계시면 저처럼 잘 비벼주셔야 돼요. 자.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비빔밥에 이거 오이 무침이랑 참치 그리고 청양고추 캡사이신이 들어가면 계란 참기름까지 진짜 맛있어요. 조화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매운 건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 풋고추로는 절대 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뭔가 개운해. 비빔밥이 굉장히 개운해요, 청양고추를 넣으면. 진짜 궁금했지?
청양고추 맵다. 맛있어. 콧물. 여러분들이 이번 캡사이신 비빔밥으로 많이 보시고 조개찜도 굉장히 많이 보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래도 제가 원래 먹는 대로 먹었더니 찰기가 너무 없어 보여갖고 오늘은 백미를 좀 섞어서 만들었어요, 밥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야. 기분 좋게 먹는 밥은 정말 뭘 먹어도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청양고추랑 캡사이신 넣어서 먹으니까 개운하고 화끈하고 매운 비빔밥을 먹었네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10만 명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